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과 정치보건을 제안했네요. 5년 전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수백 명의 검사를 동원해 적폐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는 정치보복은 얼마든지 해도 좋다고 기름을 부었지요. 당시 김성태 대표, 황교안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도 모두 무시당했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정치보건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후안무치, 내로남불은 야당이 돼도 변함이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재명.